병원에서 다이어트를 권했던 결정적인 이유. 수술도 하셨나요? 의문만을 남긴 채 뭔가를 보여준다는 그녀. 돌? 이렇게. 어? 이렇게. 써봤네? 돌. 정체불명의 돌. 대체 어디서 난 걸까? 이게 담낭 안에 있던 거예요. 이게 실제로 몸속에? 네. 저렇게 많아요? 저렇게 많이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네요. 와. 담낭 안에 있었던 건데, 네. 담낭을 이렇게 벌려놓은 걸 보여주셨는데 안에가 완전 새까맣게 다 썩어 있더라고. 첫 발견 당시에는 더욱 많았다는데. 70여 개. 비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? 담석의 성분이 뭔 줄 아세요? 콜레스테롤이에요. 콜레스테롤이 네. 저렇게 돌이 됩니까? 대부분이 다 콜레스테롤이에요. 그러니까 비만하게 되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니까 담석을 만드는 원료가 많아지는 거예요. 게다가 비만하면 원래 담낭이 수축을 하면서 이 담즙을 밖으로 뿜어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. 그러니까 담석이 쌓이는 원료는 많아지고 배출은 안 되니까 담석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. 담석뿐만 아니라 몸 구석구석 합병증까지 찾아왔다는 그녀.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. 정말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네요.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다이어트. 하지만 그마저 녹록하지 않다. 그때부터 되게 노력 많이 하려고 해서 지금 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조금 정체기가 오긴 했거든요. 쉽게 빠지지 않는 살.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?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봤다. 이 저혈구 사이에 핏떡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혈소판 집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. 앞서 확인된 루미코 씨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모습. 좀 안 좋네요. 예, 여기 이제 조금씩 혈소판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있을 경우에 작은 혈관은 막을 수가 있겠죠. 장 건강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.